워시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예, 또 시간이 나서 몽골 올드스쿨 힙합 뮤직비디오 한 편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비디오에 리퀘스트를 주신 거를 압니다. 최신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좀 먼저 시청하느라고 또 한 템포 좀 늦었어요. 많이 늦은 것 같은데 너무 미안합니다. 워피즘의 4년 전에 업로드된 뮤직비디오를 보겠습니다. 바로 Underrated MCs입니다. Underrated MCs featuring의 The Joker. 나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어요. Anyway, 저평가된 MCs. 가사를 제가 이렇게 좀 번역을 요청드리는 막 구독자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제가 바쁜 것도 있고 막 구독자분이 좀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도 있고 해서 막 가사 해석을 좀 부탁을 드리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구글에 이 곡이 워낙 유명한 몽골 힙합 히트곡이기 때문에 가사가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구글 번역으로 해석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메시지도 하지만 아무래도 이 제목 때문인지 몇 가지 문장들을 통해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진짜 백인데 가짜들이 너무 많은데 나는 굉장히 저평가된 거야. 말 그대로 내가 진짜인데, 내가 진짜 우리 옛날 올드스쿨 힙합에서 얘기하는 거 뭐죠? Real MC라는 거 있잖아. MC 옛날에는 그 MC 마이크로폰을 잡은 MC의 애티튜드,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설파를 하는 힙합 곡들이 진짜 많았죠. 옛날 한국 힙합도 그랬어요. MC의 자세, MC는 이래야 돼, MC는 진짜만을 얘기를 해야 되고 거짓을 얘기하면 안 되고 세상 앞에 당당해야 되고, 약간 그런 어떤 사회적 규범? 힙합 문화권에서 많이 조성이 됐었죠. 요즘은 뭐 막 기밍 랩이다 해가지고 막 가령 예를 들면 내가 롤스로이스가 없는데 내가 롤스로이스를 샀다고 가사에 쓰는 래퍼도 있잖아요. 그만큼 이건 2017년에 올라온 거고 그만큼 시간이 많이 지난 거를 이제 느낄 수가 있는데, 2017년에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이 트랙은 굉장히 올드스쿨합니다. 2017년에서도 사실은 듣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사운드예요. 오히려 90년대 초 중반 느낄 수 있는 사운드인 것 같아서. 그리고 워피즘을 또 가장 유명하게 만든 곡을 사람들이 이 곡을 추천해 주셨거든요. 요즘에 워피즘의 랩 스타일과 이때는 정말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영 워피즘의 랩을 들어볼 수 있는 거라서 굉장히 귀한 자료 같기도 해요. 제가 또 워피즘의 팬이기도 하기 때문에 워피즘은 옛날에 과연 어떻게 랩을 했을까 한번 비디오를 보면서 여러 가지 제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워피즘의 Underrated MCs입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Underrated MCs. 이름부터가 벌써. 이때는 진짜 좀 랩이 목소리에 되게 꾸밈이 없고 되게 깔끔한 목소리였던 것 같아요. 지금과 비교해보면. 오. 이때 래핑이 다르네. 올드스쿨에서 붐뱁 랩을 하는 래퍼들의 스타일은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렇게 뭐 나스처럼 굉장히 좀 천천히 또박또박 하는 스타일이 있고, 옛날에 아주 옛날 영 제이지처럼 굉장히 막 쏘아대듯이 이렇게 다 이렇게 기관총처럼 쏘아대듯이 랩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옛날 제이지 같은 그런 느낌이야. 야, 이거는 진짜 귀한 음악이다. 근데 몽골 힙합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시대에서 뭐 리얼 MC 뭐 이런 얘기 하면은 굉장히 촌스럽다고 막 비웃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도 하나의 역사고
존중받아야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올스쿨 힙합, 올스쿨 랩이라 그래서 응 그거 한물 갔어 이러지만 뭐 에이셉 맙처럼 옛날 거를 우리식대로 재해석하면서 새로운 걸 만드는 집단들도 많이 있어요. 유행은 돌고 도는 거라서 결국은 이제 트랩도 조금씩 저물어가면서 드릴 음악이 인기가 있지만 또 드릴 음악도 저물고 나면 다시 옛날 음악들이 주목받는 세상이 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야 재밌다. 워피슨 리액션 비디오를 많이 찍었잖아요. 근데 이런 랩은 처음 들어봐. 오히려 이렇게 훅 파트에 DJ 스크래칭이 들어가는 스타일 있잖아요. 이것도 진짜 90년대 힙합에서 많이 유행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훅 가사가 없어. 거기에는 그냥 DJ의 스크래치만이 남을 뿐이야. 어떻게 보면은 DJ의 역할을 또 그 당시에 힙합에서 또 중요하던 때였거든요. 되게 플로우가 지금보다는 되게 유연하고 부드러웠다. 그러니까 제가 영 제이지 같다고 얘기한 게 그거예요. 나는 이런 오우스쿨 힙합 DJ와 MC로 이루어진 이런 퍼포먼스가 촌스럽다고 비아냥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됐으면 좋겠어. 다시 이런 게 또 유행이 돌아올 때가 있다고. 뭐 이건 개인적인 바램이기도 하지만 이런 비트에 맞게 복장도 좀 90s 스타일로 입고 랩을 뱉었으면 더 그 느낌이 살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요. 오랜만에 둔탁한 비트를 들어보네. 잘 봤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처음 하는 건데 몽골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다 보면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많이 받게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의견을 저한테 주시는 분들만 종합을 해보자면 몽골 힙합의 올드 팬이 있고 영 팬이 있는 것 같아. 근데 확실히 두 사이드에 계신 분들의 의견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몽골리아 올드 힙합 팬분들은 요즘에 출시되는 어떤 최신 힙합 뮤직 비디오에는 큰 관심은 없으신 것 같아. 네, 제가 느끼기에는 좀 제가 옛날 올드스쿨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영 힙합 팬분들은 최신 거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옛날 거보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주시는 분도 계세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힙합의 역사가 점점 길어지면서 이제 힙합 음악을 듣는 세대들이 다양해졌잖아요. 옛날에는 뭐 10대 20대들만 들었다 그러면 이제는 뭐 30대 40대까지도 힙합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확실히 세대적으로 선호도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 것 같아. 자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받으면서 느꼈던 생각은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다 만족시킬 수가 없어. 이렇게 뭐 최신 것도 하면서 올드스쿨 힙합 뮤직비디오도 보면서 좀 그런 것들을 저는 골고루 다 느끼고 싶거든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또 이렇게 오랜만에 시간이 나서 올드스쿨 몽골 힙합을 듣는데 몽골 힙합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역사가 좀 꽤 있는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유튜브에서 자료를 찾아보면 그리고 워피즘 같은 래퍼가 몽골 힙합을 발전하게 한 또 한 축을 담당하던 래퍼였고 이 곡이 워피즘을 있게 한 아주 결정적인 곡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저는 막 신나고 막 클럽을 달굴 것 같은 음악이 막 히트곡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곡은 굉장히 차분하고 진지해요. 어떻게 보면 힙합을 잘 모르는 사람들 듣기에는 이 곡이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몽골 인구랑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조회수가 335만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 곡을 좋아했다는 건데 저는 그게 또 놀랐어요. 정서를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좀 이건 좀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굉장히 흥미로워요. 한국 힙합에서도 이런 바이브의 비트에 아무리 유명한 래퍼가 랩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회수 330만 이런 거 못 찍을 것 같다고 전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근데 되게 워피즘을 지지하는 팬도 그렇고 힙합 팬들도 그렇고 굉장히 결집력이 단단하다는 게 이 조회수에서 느껴지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